한전이 울진에서 경기도까지 200km를 잇는 초고압 송전선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두대간 보호구역인 울진 봉화 구간은 대형 산불의 불쏘시개가 되는 금강송 군락지가 많은데 문제는 고압 송전선이 진화 헬기에 방해가 된다는 점입니다. 김수현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강원도 산불에서 진화 헬기가 고압 송전선에 걸려 불시착하면서 타고 있던 정비사 한 명이 순직한 일이 있었습니다. 산불은 산세가 험할수록 빠르게 번지기 때문에 초기 공중 진화 헬기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산불 진화 헬기 운항의 가장 위험한 시설이 바로 이 고압 송전선이라는 게 조종사들의 한결같은 얘기입니다. 불길과 연기로 송전선 위치를 제대로 식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철탑하고 철탑 사이에 이렇게 선이 있으면 안 보이거든요. 사실은 가까이 가야 보이지. 그러니까 더 위험하죠. 사실 고압선 걸리면 대부분 사망이에요.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울진 가평간 200km에 걸쳐 초고압 송전선로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설치될 송전탑 높이는 75m 정도. 산불이 나면 헬기가 송전선로를 피해 진입해야 하는데 그만큼 사고 위험이 큽니다. 또 송전탑을 피해 높은 고도에서 물을 뿌리면 소화 효율이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송전선로 근처에 화재가 산불이 났을 경우에는 위에서 소방 헬기가 입장에서 소화 그 물이죠. 소화 약기를 투하를 했을 경우에 예. 고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화점에서 분산되어지기 때문에 특히 송전선로 설치 경로를 보면 국내에서 규모가 가장 큰 소나무 숲이자 문화재 복원용 금강소나무 군락지인 봉화와 울진의 백두대간을 관통합니다. 백두대간 수목원과 맞닿은 이 지역은 금강소나무가 다수 자생하는데 소나무는 특히 산불에 취약한 수종입니다. 경북 지역은 최근 10년간 산불 피해 규모가 전체의 3분의 1에 달할 만큼 컸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와 한전이 송전탑 건설을 추진하기 전에 지역 특성과 산불 발생 위험까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실은 산불이 발생을 하냐 안 하냐의 문제보다는 진화에서 방해 요소가 될 것이냐, 또 이 산불이 발생했을 때 피해 규모가 얼마만큼 커질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도 좀 고려가 돼야 되는데 산림 복원이나 산불 관리에 대한 법 제도가 없다 보니까 이런 효과적인 관리가 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산불과 함께 고압 송전선 건설 자체가 백두대간을 복원하기 힘들 정도로 훼손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